얘는 지니고요. 많은 분들이 보자마자 이제 무슨 종류냐고 물어보시는데 허스키와 진돗개 믹스견이고요. 3-4개월 때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5년째 키우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. 제가 최근에 이사해가지고 이 공원이 저희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안에까지 들어와 본 건 처음이거든요.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공원을 걸으면서 좀 더 산책해 보도록 할게요. 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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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날씨가 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예요. 진이는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고 더위를 많이 탑니다. 근데 추위는 하나도 안 타요. 눈이 오면 막 신나가지고 막 날뛰고 눈 막 먹고 막 구르고 막 난리가 나요. 앉아. 너의 장기를 보여주자.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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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아직 안 했는데 턴! 턴! 예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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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뭐가? 알겠어.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저는 아마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. 다른 것보다 진이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. 이 큰 애를 어디다가 이제 맡기고 가야 할지 되게 막막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진이를 잘 맡아줄 수 있는 친구가 맡아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크게 걱정은 없지만 엄청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또 5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, 얘랑. 난 5년 정도 키우니까 1년 때까지 진짜 힘들었거든요. 얘가 말썽을 부리는데 얘가 크다 보니까 말썽 부리는 스케일이 너무 커요. 작은 애들은 그냥 뭐 벽지를 물어뜯는 정도라면 얘는 벽지 아래에 있는 시멘트를 갈고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말썽을 하나도 안 부려요. 먹을 게 틱탁 위에 있어도 안 먹고. 진짜 신기한 거였어요. 개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울적하거나 막 이럴 때 얘가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. 알고 다친 부위를 막 핥아주고 기분이 안 좋아서 울적해서 막 집에 있으면 제 옆에 꼭 붙어 있거나 저한테 막 기대고. 진짜 사람 같았을 때 있었어요, 한 번. 막 뭐 이런 대충 이런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진이가 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턱 올리는 거예요. 봤더니 약간 엄근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. 제가 그래서 막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강아지가 주인의 기분을 정말 빠르게 잘 캐치한다고 하더라고요. 눈치도 잘 보고 제 친구들보다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진 올해 눈은 진이랑 같이 못 보겠다. 야 진 눈 오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지?
나형 군대 갔을 때 그때 봤던 형 친구 알지? 그 형네 집에 가 있을 거잖아. 그 형이랑 잘 지내야 돼. 응? 쿠로랑 포기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. 너는 뭐 말썽은 안 부리니까. 뭐 그런 걱정은 없는데. 싸워본 적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말고. 심심해 할까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. 자, 약속했어. 너 맨날 산책해준다고. 쟤, 휴가 나오면 까먹을 거야, 형. 응? 누구세요? 할 거야. 안 까먹을 거지? 5년이나 같이 있었는데.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, 형. 야, 여기서는 친구 사귀기 실패했다, 야. 그 한강에서는 그래도 몇 마리 만났는데. 으잉!